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 녹화를 하는데요. 지금이 오후 3시 57분입니다. 4시가 거의 다 된 시간인데요. 내가 하는 유튜브에 그 내가 선정한 기사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내가 여러 그 신문에서 올라온 그런 기사들 중에서 내가 그 선정한 기사를 소개하는 그런 콘텐츠인데요. 주로 내가 그 기사를 소개하는 신문은 조선일보, 중앙일보, 그 다음에 한겨레 신문 그겁니다. 왜 그 세 신문을, 세 가지 신문을 기사 중에서 선정하냐면은 그 여는 신문은 그 기사 끝머리에 반드시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라는 그 경고 문구를 집어넣어요. 그런데 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신문은 기사 끝머리에 그런 경고문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신문 세 가지 신문 중에서 내가 뜻깊다고 그 여기는 기사를 선정해 가지고 올립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한겨레 신문을 보면은 탈레반은 정말로 달라졌나 이런 그 내용의 기사가 있어요. 이 기사를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면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말이죠. 탈레반 그 전사들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떠난 그런 대통령궁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그 모습이죠. 그래서 탈레반은 과연 달라졌느냐 하는 제목이 이제 기사입니다. 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 9월 27일 탈레반은 카불에 무력 입성했다. 카불은 소련의 점령에 이은 내전 와중에 폭격으로 대부분의 건물과 사회 기반시설이 파괴된 폐허와 다름없었다. 검은 터번을 두르고 코리라는 화장용 먹으로 눈가를 검게 칠한 탈레반 대원들의 모습은 폐허의 도심과 맞물려 중세의 기괴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그렇죠. 이 탈레반은 여러분들도 탈레반 그 전사들을 보십시오. 아주 그 머리에는 그 칙칙한 그 터번이라는 걸 두르고 그 다음에 수염을 또 기르고 상당히 좀 이렇게 가까이 하기에는 좀 더러워도 보이고 이렇습니다. 그 하여튼 그렇고 탈레반은 가장 먼저 유엔 단지로 가서 5년 전에 붕괴된 사회주의 정권의 수장 무하마드 나지불라를 찾아내서 작살냈다. 5년 전에 붕괴된 사회주의 정권의 수장 무하마드 나지불라를 찾아내서 작살냈다는 겁니다. 돌과 몽둥이 등으로 맞아 죽은 나지불라와 그의 동생 시신은 중심과 원형 교차로의 교수대에 목이 매달린 채 공개됐다. 그들이 곧 설치한 종교경찰청사에는 이성은 개에게 던져줘라 라는 표어가 나붙었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음악 방송이 금지되고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가 식물 뿌리로 이를 닦았다는 이유로 치약 사용까지 금기시됐다. 의사의 40%, 공무원의 50%, 교사의 70%가 여성이었는데 이들은 한순간에 실업자뿐만 아니라 빈민으로 전락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도 율법주의자들이 등장하잖아요. 이 탈레반이 꼭 그렇습니다. 그 이슬람 아주 율법에 충실한 그 글자 한자에 그 충실한 이런 저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래서 그 이슬람이라는 종교의 그 기본을 오히려 해치고 있다. 인권을 해치고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오히려 반이슬람적인 그런 율법에 너무 충실해서 오히려 결과는 반이슬람적인 그런 짓거리들을 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25년 뒤 지난 8월 15일 탈레반은 다시 카불에 무혈 입성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성경에도 보면 율법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이 참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자들이죠. 가브른 인구가 10배 가까이 늘어난 450만 명의 현대화된 대도시가 됐고, 탈레반의 일부 대원들은 전통 복장도 입지 않았다. 탈레반 지도부가 먼저 찾은 이는 하미드 카르자이 전 대통령이었다. 탈레반 지도부는 20년 전에 자신들이 정권에 대한 무력 투쟁을 하며 미군을 선도했던 카르자이와 얼굴을 맞대고 권력 이양 및 신정부 구성을 협의했다. 탈레반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사면과 화합을 밝히는 선전선동을 한다. 국제 언론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는 1일 카불의 700여 명 여성 언론인 중 100여 명 정도가 일하고 있다며 모든 여성 언론인들이 직장 복귀를 촉구했다. 탈레반은 진정으로 변한 것일까? 아니면 화장만 바꾼 것일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의 탈레반은 25년 전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지 않다는 것이다. 25년 전의 탈레반은 국제사회의 호기심만 부르는 혐오의 대상일 뿐이었다. 탈레반의 집권으로 아프간에 대한 국제사회의 무관심이 본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과거 25년 전과 지금의 탈레반이 달라졌느냐? 읽어봅시다. 지금의 탈레반은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국제사회의 뜨거운 관심의 대상이다. 미국은 아프간이 다시 테러 발진 기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탈레반의 협조가 필요하다. 미국은 아프간 철군 이유 중의 하나였던 중국과의 대결을 위해서도 궁극적으로는 탈레반의 아프간이 필요하다. 중국은 미국이 빠져나간 아프간을 중심으로 한 중앙아시아의 세력 공백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세력 균형으로 바꿔야 한다. 이를 통해서 인도양까지 세력권을 확장하면 자신들을 봉쇄하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무력화하는 길이 된다. 탈레반 역시 과거와는 달리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정권이 되려고 하는 것은 확실하다. 국제사회의 인정이 없이는 정권 유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당장 미국이 동결한 90억 달러의 국고가 필요하고 지난 20년 동안 서방의 원조에 기대어서 서방의 상품을 맛본 아프간 주민들을 이슬람 율법으로만 규율할 수 없다. 미국 재무부는 탈레반의 카불 입성 뒤 금지했던 아프간의 개인 송금을 2일부터 재개하는 조처를 내렸다. 아프간 국내 총 생산의 4%에 달하는 해외로부터의 송금은 아프간의 서민 경제 사골적이다. 그리고 탈레반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은 과거처럼에서는 여러 세계에 인정받기가 힘들다고 하죠. 우선은 국제사회에서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자기네 정권 유지가 가능하게 된다 그거죠. 그것이 미국의 90억 달러도 이제 동결돼 있고, 그러니까 그런 동결된 자금을 풀기 위해서라도 예전과 같은 그런 통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국제사회에 신뢰를 주는 그런 통치를 해서 국제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미국이 동결한 자금도 받아낼 수가 있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기자는 탈레반이 이 과거와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으로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 탈레반이 진정으로 바뀌었느냐는 질문은 의미 없다. 25년 전과 지금은 다르고 이 다른 상황은 탈레반 및 국제사회의 대응을 다르게 할 것이 분명하다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탈레반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쓴 기자는
25년 전과 지금의 탈레반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생각에서 그 쓴 기사입니다. 하여튼 뭐, 진짜로 탈레반이 달라지려는지, 과거보다는 달라지려는지, 아니면 과거처럼 그대로의 그 무지막지한 테러 단체로 남을 것인지, 하여튼 더 두두고 봐야 할 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한겨레 신문에 올라온 그 탈레반은 정말로 달라졌나 라는 그 기사를 내가 선정한 기사라는 메뉴에 메뉴를 녹화했습니다.